어떠세요? 좋아요. 괜찮아요? 네. 앨범 들을만 할 것 같아요? 네. 안녕. 아, 많이 많이 고민하면서 이번 앨범 준비했어요. 또 특별히 또 화가이신 힐드런이 저를 좀 그린 그 자켓 디자인이 참 마음에 들어요. 저의 20대의 모습도 담겨 있고 30대의 좀 차분한 모습도 담겨 있어서 굉장히 저한테는 최애 작품이 될 것 같고요. 특별히 또 섬은 제가 원래 녹음하기 전에는 뭐 술이나 뭐 이렇게 식이요법을 하는 편이에요. 술은 안 마시고. 근데 이 섬은 노래가 가사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행복했나 봐요. 공연 다니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나머지 그 고독함을 잊고 살았더라고요. 그래서 2, 3주 정도 노래를 부르면서 리와인드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. 녹음 전날 와인을 엄청 거하게 마시고 그 다음날 녹음실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 잘 나온 거예요. 막 울면서 불렀어요. 그래서 첫 그 1절은 그 느낌이 딱 담긴 테이크로 바로 썼어요. 네,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. 또 피아노 치면서 섬을 부른 게 V앱 그 라이브에도 있어요. 그건 또 다른 느낌이니까 인터넷 찾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. 네. 자, 다음 곡은요. 네, 감사합니다. 박수 많이 쳐주세요. 네, 박수 치면 건강에 좋답니다. 추위도 사라지고. 소리도 한번 질러볼까요, 우리? 네, 아, 좋네요. 예. 아, 그래도 이 신곡만 불러드리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제 노래 중에 좀 신나는 거 갖고 왔는데, 혹시 밥그릇이라고 아세요? 아세요? 굿! 그러면 후렴을 또 모르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으니까 후렴을 우리 다 같이 제가 불러드릴게요. 여기를 딱 불러주시면 돼요. 바로 내 밥그릇 때문 내 못난 술버릇 때문 바로 내 밥그릇 때문 현실은 어쩔 수 없더군 이런 노래인데 어렵죠? 여기서 밥그릇 때문 술버릇 때문 밥그릇 때문 이렇게만 따라 불러주시면 돼요. 예, 추우니까 우리 좀 목청을 높여서 한번 뜨겁게 몸의 열기를 좀 올려봅시다. 자, 다 같이 바로 내 밥그릇 때문 내 못나 술버릇 때문 바로 내 밥그릇 때문. 네, 좋습니다. 아, 이 상태면 가볼까요? 어디 한번? 자, 주세요.